되게 어둡고 해녀촌 앞에 항상 물이 맑았는데 태풍이 한번 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맑지도 않고 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뭐 한 두세 명. 근데 여기도 많이 유명해졌습니다. 앞에 차 댈 데가 없어요. 여기 한 가지 흠은 뭐 샤워장이 없어요. 화장실은 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여기 식당에서 해결해요. 샤워장이 없어요. 이제 앞으로 여기도 많이 개발되겠죠. 그래서 바닷물은 이곳이 진짜 깨끗해요. 스노우볼링 할 수도 있는 지역이고. 이야, 금세 이렇게 소문이 나네. 여기 한번 차들을 보세요. 진짜 전에 왔을 때는 저희 차나 또 딱 한 대밖에 없었는데. 그래가지고 수영하다가 스노우볼링 하고 놀다가 저 어둠포 해저촌에 들어가서 씻었어요.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저 우측 끝으로는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에서 탈출한 그 광어들이 그냥 막 뜰 채로 떠도 돼요. 제주도 휴가 와서 태풍 속에서 며칠 있다가 아주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게 맞습니다.